이제 표준은행의 사공 공모 방식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표준은행도 정상적인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자본을 어떻게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예,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완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제일 먼저죠. 그죠? 일단 요게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뭔가 진행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MIT나 스탠퍼드, 지금 여기가 잘하고 있는 대학들이죠. MIT 대학이나 혹은 스탠퍼드 대학 등으로부터 시큐리티 보안성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 친구들이 이걸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금융 시스템은 시큐리티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시큐리티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를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평가 받고 이것이 이제 평가에서 OK가 나왔다. 훌륭하다. 100% 뭐 온전하다고 그 사람들이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았다. 이제 opinion paper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특정 국가에서 테스트를 시작하는 거죠. 특정 국가는 지금은 답은 나와있죠.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테스트에서 성공을 했다. 테스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나왔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 IMF에 가입된 194개 국가죠. 동시에 시스템을 출시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특정 국가에서 테스트할 때는 우리가 그 은행이 한국 원화만 취급을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194개 국가에 동시에 출시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은행은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의 국적화폐를 취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각국의 국적화폐로, 국적화폐는 이제 피아트 크런시라고 등표합니다. 피아트 크런시. 그 나라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화폐들로 머니풀을 구성을 합니다. 머니풀은 말 그대로 돈을 쏟아 넣은 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풀 속에는 한국의 원화도 들어가 있고, 미국의 뭐 달러,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등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데 이걸 마구잡이로 넣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력 비중에 따라서 머니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달러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력 비중이 10배가 넘잖아요. 15배, 17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국 원화보다는 미국 달러가 17배 정도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머니풀을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은행이 외환시장 기능을 겸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소말리아에 가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한 그릇 사 먹었다 라고 하더라도 한국 원화가 소말리아 돈으로, 그 화폐 단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즉각적으로 치환되어서 가게 주인에게 지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구성이 되었다. 진행되었으면 각국 국적화폐로 자본을 공모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력 비중에 따라서 총 발행주를 분할해서 공모할 거예요. 총 발행주는 지금 얼마죠? 5천만 주잖아요. 5천만 주인데 이 5천만 주를 다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개발자들에게 할당된 50만 주를 빼고 또한 교육법인에 할당된 450만 주를 빼고 나머지 4,500만 주를 분할해서 공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경제력 비중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7배의 경제력 비중이 더 크니까 한국에 발행되는 양보다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양이 더 많죠. 이 4,500만 주를 분할해서 각 국가별로 194개국에 동시에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분할해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죠? 한꺼번에 다 파는 것을 럼썸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럼썸은 한 덩어리를 통째로 다 팔아버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21년에 10%, 그러니까 4,500만 주 중에서 450만 주, 2022년에 나머지 90% 나머지 중에서 20% 등등으로 나눠서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 들어보시면 표준화폐 인프라입니다. 들어와서 여기 밑에 페이지 하단에 쭉 내려와서 이런 표가 나 있어요. 이 표가 뭐냐니까 이게 각국입니다. IMF에 가입돼 있는 국가들 목록입니다. A부터 해서 쭉 해서 내려와서 보시면은 제일 밑에 194번 짐바브웨가 마지막이에요. 그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표는 각국의 경제력 비중을 이렇게 그림으로 파이로 표시한 거죠. 미국이 23.89, 중국이 15.86,
그죠? 13.6 1트릴리언 트릴리언이니까 조 달러입니다. 이거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쯤 있나요? 밑에 여기 쪽이 있을 것 같은데 RS 사우스 코리아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코리아로 돼 있는가 봅니다. 위에 코리아로 볼까요? 아 여기 있군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도 잊어먹고 있었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1.6%예요. 0.16348%입니다. 여기인데 이것을 4,500만 주를 이 비중으로 나누게 되면 735,682주가 되죠. 그렇죠? 우리는 단위가 주가 아니라 사실은 그루예요. 그루.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할 때 그 그루입니다. 그래서 735,682그루를 한국에서 자본 공모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10분의 1, 10%인 73,500주, 500그루 정도가 2021년도에 한국에서 한국 원화를 공모하기 위한 그루가 되는 거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US 쭉 내려와서 볼까요? 얼마나 되는지 United States 그죠? 미국이 미국이 지금 여기 14%로 되어 있네요. 이게 아마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각국 경제 규모에 대한 IMF의 추정치예요. 미국이 차지할 것이 예전에는 23% 이렇게 차지했는데 2021년도에는 아 죄송합니다. 14%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651,841그루가 미국의 달러화를 모집하는 데 사용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국의 화폐, 그렇죠? 각국의 화폐를 모집을 하고 그것이 은행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주머니로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각국의 자본, 은행의 자산, 은행 자산이 되는 거죠. 은행의 자본금이 되죠. 은행의 자본금이 되어서 머니풀을 구성하게 되고 머니풀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 머니풀을 이용해서 194개 국가가 자유로이 거래의 매개수단으로서 우리가 발행하는 표준화폐 T1, T2, T3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내 거는 뭐냐는 거죠. 내 거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개발자들에게 할당된 50만 주입니다.